자, 갑시다. 네. 큐. 큐. 아, 오빠. 야, 너 왜 사람 불러내고 그래? 아유, 어? 오늘도 보기로 했잖아. 근데 왜? 너 혼자 보기로 한 거지? 내가 너 보기로 했니? 아,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 뭘 변해? 왜 그래, 오빠? 야, 반지지 마.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어떤 사이였는데? 우리... 반지지 마. 오빠! 오빠! 야, 유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유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잠깐만. 아, 진짜 아빠! 뭐, 그래? 얘기했잖아, 너 아, 싫다고. 왜 갑자기 그래? 어떻게... 뭘 갑자기 그래? 원래부터 너 싫었어. 어떻게 오. 사랑이 변해? 어떻게 사랑이 움직일 수 있어? 아니, 나 너 사랑한 적 없어. 미안. 아니, 침뱉잖아. 아, 침뱉지 마. 너의 눈에 침을 뱉어. 나 여자 있는 거 모르냐? 너 만났는데 여자 만나고 있었어. 양다리.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아이고 우리 며느리. 우리 며느리. 어머니. 그래 그래. 아이고 시계. 아이고 그래 그래. 어머니 시계 뿅. 아이고 마마. 깔끔하게 좀 해라. 어? 뭐야? 오빠. 짜증나게. 고작 이런 애였어? 고작 이런 애? 못 한 여자. 자기 못 한 여자. 세상에 열 번. 그냥 이런 여자야? 야, 나한테는 세상 최고로 이쁜 여자야. 얇아다. 어디가? 어디 봐봐. 저 죄송한데요. 저 유도했거든요. 우와, 우와. 유도. 이따는데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몇 살이야? 먹을 만큼 먹었어요. 저도 밥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유리 양이 계속 얼굴에 웃음기가 있어요. 아, 뭐 웃음을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웃음기가 감정을 진짜... 딱 잡았어야 됐는데 도저히 웃음을 이 상황에 인정을 못 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아, 우리 신영 씨가요 개주예요. 개주. 개주? 왜 개돈? 네네. 그 돈을 들고 핀 거예요. 아. 효연 씨하고 서현 씨가 이 사람을 잡은 거야. 그래서 내 돈을 달라고 이 아줌마들 한번 싸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끝까지 돈을 달라고 하고 절대 못 주겠다고. 자, 레디. 액션. 좋아. 아이고. 앉아, 앉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주시면 안 돼요? 왔어. 뭐가? 주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뭐? 내가 뭘 잘못해도 여기까지 왔나? 야, 내가! 주실 때도 된 것 같지? 뭘 돼, 내가! 죽 없다니까! 세대가 한잔 풀어. 술은 줄 수 있어. 뭐야, 지금 돈도 없는데? 뭐? 뭐? 아이고! 사람 잡네! 나 술 드셨어요, 지금? 나 저거 먹었는데! 우리 나 지금 없어, 너는. 아직도 없어, 지금 안 주시면 이자까지 쳐서 주셔야 돼요. 일어나세요. 서현이, 야, 서현이 용기 내서 말했는데 묻혔어, 지금. 서현이. 분위기 얘기, 이 아저씨 왜 이래. 아줌마 일어나. 뭐라고? 일어나. 일어나면 내가 못 일어날 줄 알아? 아, 밑에 돈이 딱 돈. 자신 수시가 좋지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도마불 돈이야. 냉기, 이거 돈이라고. 지금 그냥 이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데. 너가! 가요? 가요? 아니, 시간을 야, 야! 잠깐만! 야, 남자야,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저기요! 아줌마! 아니! 아줌마! 지금 난리 났나? 아줌마, 우리 왜? 우리 지금 돈 받으러 왔는데. 뭐야? 뭐야, 잠깐만. 이쪽도 피해자야. 이 아줌마 몇 탕을 뛴 거야? 뭐라고? 미쳤네, 이구네. 아니, 여자를 집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같이 조용해. 네. 아니, 여자를 집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같이 조용해 말고 너무 짜증나 난리야, 지금.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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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줄게. 뭐라고? 우리 운명 정말 안 싫어. 내한테 나는 딸이 열 번지잖아. 우비 웃으니까. 아니 저 이게 뭐야? 야 유리야. 이게 뭐야? 나는 절대 돈 못 줘. 못 줘. 못 줘. 없어. 다 씁을 했어. 전 여기 있는데? 그거 대본이야. 뭐야 너? 대본이야. 오늘만 한 먹이나 사보자 사보자. 왜 귀에서 띠용 띠용 소리 나지? 내가 내 사는 거야. 응? 상대하지 마. 술 많이 먹었다, 들어가. 지영아.
서현 얘기, 서현, 서현. 서현 얘기. 아니, 그러면 뭐하는 거야? 서현 얘기, 서현 얘기. 눌러. 뭐하는 말이 없다니까? 서현아, 눌러. 내놓으세요. 뭐야? 뭐라고? 난 돈이 왜 없는데요? 가져가셨잖아요. 뭐가 서현이가 없는 거지? 술 사 먹을 돈 어디 있었어? 뭐? 술 사 먹을 돈. 그건 아는 오빠가 사줬어. 아는 오빠 어디 있어? 집에 아는 오빠 어디 있어? 나는 돈 못 줘. 나는 집에 갈 거야. 잠깐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해봤는데. 봐봐. 머리라도 밀지, 그럼. 애들아, 잠깐만. 야, 돈 1억이야, 1억. 나 진짜, 나는 돈이 없다니까. 혹시 모르지? 모르카만 내가 이야기해줄게. 모르카만 내가 이야기해줄게. 나 유도했어. 저희가 뭐 이제 뭐 연기수 두 번째 시간인데 네. 너무 진짜 장중에 발전하셨고 일취일장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네. 앞으로 또 앞으로 연기수 오면 또 연기 선생님이 그럼요. 함께 하시죠. 아, 우리 꾹꾹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아. 깜짝 놀랄 연기 선생님이 저희와 함께 네. 연기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지난주 감정 컨트롤 테스트에 뽑힌 최후의 멤버 태연, 수연, 썬 세 명에게는 최고 난도 공포의 방 양호실이 기다리고 있다.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주어진 캐릭터와 대본에 흔들림 없이 연기를 펼쳐야 한다. 과연 마지막 테스트 필름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이제 최종 테스트입니다. 세 분은요 여기서 관찰을 해주시고요. 써니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 최종 테스트. 아, 깜짝이야. 네. 이렇게 써니가 혼자 야구실로 향하게 됩니다. 좋은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아니죠. 아직 시작 아니죠. 아, 내가 문병 가면 채연이가 완전 좋아하겠지? 거기다가 이 꽃냄새를 맡으면 어떤 기운도 팍팍 생길 거야. 대단하다. 오, 진짜 대단하다. 왜요? 혹시 어디 아파요? 가까워지 마. 와, 과감해. 잘 견뎌내셨습니다. 다른 곡으로 좀 부탁드리겼습니다. 아, 진짜. 이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갈게요. 라라라라라라라. 날 좋아한다고. 세연아! 라라라라라라라. 눈이 샤비를 벌었는데요?